제가 혼자서 쇼핑몰을 셋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셋째 발로 키운다고. 실제 남편이에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출산한 친구도 있어요, 첫째를. 전 다 키워놨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으로 가는 유키즈족 시리즈, 오늘은 하남 신도시로 왔습니다. 오, 갓진 빵, 아니 갓진 아파트 냄새 솔솔 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애가 셋인 육아 대선배님의 집에 왔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위한 의류 브랜드의 대표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낱낱이 또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저희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인스타에 이제 막 애기 낳고서 막 숨죽 그럴 때 저한테 팬이라고 연락하셔가지고 첫 협찬이었을걸요, 저 인스타에. 저는 그때 코로나고 이러니까 애를 막 꽁꽁 싸매고 싶은데, 애기 있는 부분만큼은 또 따로 부착할 수가 있어서 아이 갓 낳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세요? 9살, 6살, 3살. 3살 더울. 진짜 다 계획? 둘째만 계획이에요. 둘째만 계획이고, 네. 셋째는 그냥 완전 복덩이. 진짜 네. 완전 복덩이다. 제니가 먹성이 엄청 좋잖아요. 저 진짜 놀랐던 게 한 돌 막 지났을 땐가? 국밥을 막 먹는 거예요. 맞아요. 어른 숟가락으로. 나 그거 보고서 진짜, 아니 초록이 뭐하냐, 너는 내가 다 먹여주고 있는데. 너무 부러웠잖아요. 하나 있을 때랑 둘째 있을 때랑 셋이 있을 때랑 다르죠. 짐이 너무 많아요. 장난감을 이사 오면서 정리를 하나 했는데, 막내가 그때 이제 돌 전이니까 네. 아깝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1년 지나면 또 쓸 거니까. 애들이 터우는 다르니까. 맞아. 옷이 사이즈가 물려주기도 좀 애매해요. 막내는 딸이니까 사야 돼. 또 맞아, 사야 돼. 그러면 이거 옷이 진짜 많겠다. 옷이 너무 많아요. 애 셋일 때는 계속 재고가 쌓여간다, 그죠? 왜냐면 언제 쓸지 모르니까. 재고. 재고가 계속 재고 관리가 있어야 되고, 계속 창고가 빌라지 없다, 그죠? 올해 말쯤에 장난감이랑 다 털려. 그죠? 한 번은 다 털 수 있잖아. 이제 넷째는 없으니까. 넷째는 남편이 갔다 병원 갔다 왔어요. 없고. 그죠? 넷째니까 강아지. 이제 애 셋을 키우시는 집은 어떤지. 근데 너무 저기야, 너무 깨끗하게 치워놨어 지금. 비밀의 창고를 열어. 그러면은 비밀 창고까지 한번 여는 거예요, 알죠? 아, 근데 여기 들어오자마자 진짜 신축의 느낌이 확 난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이 집이 한상형인데 진짜 넓어 보여요. 왜 이렇게 넓어 보일 수가 있지? 여기 언니 30평대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그럼 좀 언니 소개 좀 해주세요. 자가에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거는 건들지 않았고, 소파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을 한 건데 많이 보이는. 맞아, 요즘에 약간 구름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중에 조금 넓은, 거의 아이들 사이즈의 소파이긴 해요. 딱 맞다 여기에. 애기 셋 육아하는 집에 이렇게 깔끔한 거 기다려온 거 아니거든요? 애들 다 어디다 보냈어요? 너무 치웠어. 다 어디다 치웠어 이거? 장난감은 갖고 나오긴 하는데 네. 웬만하면 다 방에서 놀 수 있게. 아, 왜 왜? 강아지가 온 뒤로는 이거 넣기도 하고 해서 여기 못 갖고 나오게 해요 요즘엔. 아,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집에 실세가 있어요 지금.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요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강아지가 오기 전에는 여기가 좀 달랐나요? 풍경이? 그럼요, 그럼요. 애들 셋의 육아가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왔는데 지금 약간 개 중심으로 보이네요. 그죠? 바뀌었네요. 거실은 약간 개 중심. 그럼 요즘에는 애들이 강아지만 보겠대요, 여기 거실에서. 그죠? 주말 때 네. 외출을 안 하게 되면 TV를 보게 되니까 애들이 여기 애만 앉아서 보진 않고요. 빈백 있고 아기 소파도 있고 말 타면서 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치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아기 있는 집에는 요 장난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에듀 테이블. 네네네. 요거는 아직까지도 갖고 놀아요. 25개월이잖아요, 네. 애들이. 근데도 요거 너무 좋아하고, 6살이 된 둘째도 좋아해요, 아직까지도. 아, 이거를, 6살이 된 둘째도 좋아해요, 이거를. 네네. 어머머. 저는 장난감 대여를 해줬는데, 한번 또 빌려와 봐야겠다. 이거는 강아지 사료 나오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사료 나오는 거. 애기야, 밥 나왔어, 백설아. 밥 먹자. 아, 엄마 목소리 나오는구나. 야, 이거 너무 좋다. 초록이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자동으로 하나만 딱 그죠? 이유식 나오는 기계. 이유식이나 아니면 유아식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거 에브리브 아까 보니까 청소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 추천으로 산 건데요. 정말 만족해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자가의 상징이에요, 자가의 상징. 집에 들어오시면 다 딱
첫 마디가 어머 너무 폭신폭신해. 근데 아기가 셋이고 아들들이 둘이니까 이거 필수겠다. 그죠?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기를 세 명을 키우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난 이것도 너무 용감하다 생각해. 아무리 애가 원해도 그렇지. 남편은 동물을 안 좋아해요. 저희 첫째가 저를 닮아서 동물이란 동물은 정말 다 좋아하는데 밖에 막 거북이랑 가재도 있긴 있어요. 강아지가 사실은 이제 동물 중에 가장 마지노선이었는데 이번 설에 강아지를 보게 됐는데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아빠가 허락을 했어요. 아직 여유가 남으시는지 넷째를, 넷째 이 강아지 이름이 뭐죠? 백설이입니다. 백설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매가 날씬하게 나오나요? 엄청 날씬하게 나와요 진짜. 그래요? 우리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언니. 네, 이런 거예요. 이게 현실성 있지. 이걸 봐야지 지금. 네. 거의 때려 넣은. 네. 장난감 방. 네, 방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가. 네, 네. 그래가지고 책상을 얼마 전에 옮겨가지고 네. 여기나 식탁에서 이제 뭐 일기나 문제 풀고. 거실이랑 온도차 뭐냐고. 거실 보면은 신혼부부집 같은데 이게 진짜 현실성 있지. 어디든 남자애들 있는 집에 있는 포켓몬 카드. 이거는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장난감은 지금 갖고 노는 애들은 다 여기 넣는데 네. 창고에도 되게 많아요. 애기가 셋이니까 테이블도 세 개네. 저희가 야식 먹을 때 밖에 쓰는데 큰 상을 피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일이 크니까 두 개를 이어서 그때 애들이랑 같이 와서 먹고. 애기가 네. 다섯이니까 이거 두 개가 필요하네. 그 데니는 확실히 오빠가 둘이니까 모든 게 다 빠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 이런 것도 많아. 티니핑, 시크릿 쭈쭈 이런 거 뭔지도 모르는데 노래 알고 있고. 영상 노출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셋째한테는 먹히지 않죠. 오빠들만 네. 이제 보기에 좀 애매하니까 차에서도 이렇게 화면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보게 되니까 요즘 원래는 오빠들이 보던 헬로카봇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니가 보고 자라다가 네. 요즘엔 창어 가족 위주로 오빠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오빠들이 오히려 제니를 좋아서. 이건 뭐예요? 이미 여기 있은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아직 못 갖고 놀아요. 이것도 갬성템으로 산 건데 이거 봐보세요. 너무 현실적이다. 아기가 다 정리를 이렇게 했나 봐요. 아니 여기 세이펜도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세이펜이 도처에 있어. 그런 거 한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그쵸? 지금 제니한테 웃긴 거 뭔지 알아? 이게 거실에 있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분위기가 달라. 아까 거기 있을 때 인스타 언니였거든? 여기 하나 SM만 맞죠? SM만. 이제 현실성이 있네. 사실 이 학습지 같은 경우도 애가 하나일 때 학습지를 시켰을 때는 보고 또 읽어주고 일주일 지나면 꼽아놓고 나중에 이거 이렇게 폐기합니다. 둘째는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빠르지 않더라고요. 첫째가 초록이처럼 말이 되게 빨랐어요. 인지도 빠르고 뭐 시켜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부러워하고 이런 애였는데 걔가 이제 똑똑하다는 생각은 잘 못했었고 근데 둘째랑 비교하니까 둘째가 이게 발달이 한 1년 이상 늦는 거예요. 첫째보다. 코로나 시대 베이비이기도 했고 발음도 좋지도 않고 애들이 마스크 쓰고 이제 지내니까 입모양 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걱정이 됐었는데 다른 쪽으로 빠르더라고요. 뭐 숫자 이런 걸 알기 전에 이미 뭐 사슴벌레가 뭐 어디서 살았고 너무 좋다. 그런 거는 잘 알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난 분이 이제 유아 교구 만드는 분인데 학습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놀이 이런 감각적으로 그냥 바로 직관으로 느끼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걸 변형해서 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놀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둘째는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첫째는 책을 좋아하는데 무슨 책을 제일 좋아해요? 이제는 학습 만화로 좀 많이 넘어와가지고 9살이니까 네. 이런 것도 당근에서 데리고 온 거긴 한데 와이체. 저도 개똥인에서만 사요. 개똥인의 당근. 입에 많이 무는 그런 개월수가 아니면 안 읽은 거 중고로 드리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그래서 전집을 산다고 하면 좀 친구들 말리는 편이에요. 당근에서 올라온 거나 아니면 몇 권씩 사서 읽혀보고 마음에 들면 사. 주변 친구들보다 애가 일찍 난 편이에요? 네, 지금 다음 주에 출산한 친구도 있어요, 첫째를. 전 다 키워놨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 표정 너무. 근데 약간 행복해. 어린이집도 보내고, 혼자만 시간 있는데, 이유식 만들고, 친구들 어떻게 해? 진짜. 너무 행복해. 그게 좀 행복한 것 같아. 첫째를 31살에 낳았거든요. 계속 첫째, 둘째 키워왔으니까 애기를 안거나 이런 체력은 되게 남아있는데, 친구들 보니까 외출하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쇼핑몰에서 기저귀 갈고 막 이런.
그런 건 조금 힘들어요. 아, 제니 맘은 익숙해져서 그런 건 별거 아니다. 그죠, 그럼요. 그 눈 감고 눈 감고 셋째 발로 키운다고. 진짜. 네, 그럼요. 저도 지금 막 쇼핑몰 가거나 이럴 때 애가 하나니까 부담을 느끼고 이런데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저귀를 만약에 안 챙겨갔다. 그러니 편의점에 가서 사죠. 굳이 챙겨가지 않아요. 그냥 마트 가서 사고. 그리고 항상 유모차에 기저귀 한 두 개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뒤지면 나와요. 뭐 하나는 꼭 빼놓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 네. 옷도 만약에 진짜 못 입을 정도로 된다. 사요. 싼 데 가서 사. 그냥 사면 돼. 근데 이런 꿀팁 너무 좋다. 왜냐면 애 셋을 키울 때는 좀 어쨌든 놀 거 다 놓잖아요. 네. 어머, 그럼요. 그리고 묻혀도 그냥 입혀요. 옛날에는 무조건 옷도 갖고 다니면서 갈아입혔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소변 도운 거 있잖아요, 애기들. 잘 때도 한 12시간 정도 사잖아요, 기저귀를. 그래서 잘 안 갈. 터질 정도가 아니면 괜찮아. 그리고 애들 근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까먹는 거죠, 기저귀 가는 거 자체를. 제가 혼자서 쇼핑몰을 셋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걔네 이제 화장실은 챙기는데 얘는 기저귀 샀으니까 까먹는 거죠. 제니가 이제 기저귀 이제 안 차고 시기가 오면 좀 불편하다. 오히려 힘들겠다. 첫째가 둘째랑 가고 저 셋째랑 가고 이래요. 그치. 지금도 그러니까. 언니 갑자기 더 약간 부러워. 엄청 부러워요 지금. 첫째가 진짜 많이 도와줘요. 웬일이야. 너무 그건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는 첫째가 거의 혼자 자는데 네. 여기 애기 침대도 있었었거든요. 원래 셋이서 그냥 자고 이제 저기 자고 싶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둘째가. 침대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 거예요 언니? 얘 꿈꾸는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원래 가드가 있었는데 뺐고 네. 원래는 아빠가 출근 일찍 할 때나 이럴 때 여기서 잘 때도 있고 아빠가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큰 거를 네 샀어요. 요거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갖고 노는 새로 나온 장난감인데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받았어요. 창의력 이런 거 키우는 건데 남자애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멋있다. 이거 조카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네. 옷은 구분 어떻게 해요? 원래는 제니 첫째는 여기 그리고 둘째는 여기 해놨었어요. 지금 막 때려 넣어가지고 옷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말고 저기 안방에도 지금 더 있어가지고 옷이. 그럼 아침마다 여기서 다 꺼내서 입히는 거예요? 네, 서랍에서 자기들이 뺏어 입는데. 이거 언니가 만든 옷이잖아요. 네, 만든 건데 제가 일주일에 한 두 번 이상 입히는 거고 컬러가 두 개라서 요거 너무 이쁘다. 남매룩으로 그냥 이거 입히고 네. 근데 이제 딸들은 또 치마를 입고 싶어해요. 이상하게 네. 요즘에 꼭 갔다 오면 사인펜을 묻혀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안 고르는 날은 검은색이나 네. 저희가 만든 그 상하복 위주로 양말도 세 개예요 종류가. 네.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그게. 하, 양말 종류 세 개여야 되는구나. 양말이 없어져요 계속. 이상하지 않아요? 세탁하고 나면 없어져요. 매번 없어져가지고 저는 양말 뭐 H&M 이런 데서 많이 사거든요. 네. 한 사이즈 두 사이즈 큰 걸 사요. 건조기 돌리면 네. 주니까. 이번에 생각한 게 같은 종류를 두 개 사면 적어도 막 세 개 안에서는 네. 뭐 돌아가니까. 네, 여기도 장난감이고 보드 게임 포켓몬 카드. 여기도 보면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아, 네. 우와. 애들이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엄마한테 꺼내달라고 해요? 이제 몰래. 몰래. 몰래 없을 때. 갖다 꺼낸 적도 있고 걸리면 이제 혼나니까 물어보고 이제 꺼낼게요 하고 꺼내기도. 언니 왜 혼나요? 약속을 했어요. 뭘 하면은 뜯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절제가 안 되니까. 저 이거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남편이 추천해서 한 건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네. 물이 밑으로 빠져요. 아 알아서 빠지는구나. 아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와서. 네. 강아지 때문에 산 거긴 한데 그 신생아들 키랑 몸무게 잴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키도요? 여기 애기 눕히면 키. 그렇네. 키도 잴 수 있대요. 키 이렇게 잴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세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100kg 넘는데 안 나와. 이거를 치우려고 했어요. 이거 있던 거. 근데 얘가 지금 치울 수가 없어. 남편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날 치우겠습니다. 나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건 자라에서 산 건데. 이거 자라, 이걸 자라, 자라 홈? 응, 자라 홈에서 이거. 그냥 애들 보통 먹을 때는 스테인리스. 세척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실리콘은 안 져가지고 막 퐁퐁을 엄청 써야 되고. 맞아, 근데 이제 또 여자애들은 굳이 여기다 먹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못 버리고 있어요. 이 컵도 이렇게 세 개, 그죠? 언니 왜 한숨 쉬어? 언니 봐봐요. 언니 왜 한숨 쉬어요?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집에. 그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아, 토스터기. 아침에 아침밥 어떻게 먹여요? 애들 셋이잖아요. 보통 밥 먹으면 그냥 김이요, 무조건. 와, 이렇게 해놨구나. 냉장고 넣으면 칼로리가 떨어진다 했나? 첫째가 코로나 이후 살이 좀 쪄가지고 밥 잘 먹어가지고 넣어놨고. 근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언니 약간 좀 딱딱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데울 때? 그래서 밥을 약간 질게. 그럼 하자마자 넣나요? 전 하자마자 넣어요. 남편은 시켰다 넣어야 된다는데 그냥 하자마자. 근데 원래 하자마자 노래요. 그리고 반찬 같은 경우는 잘 사실은 안 해요. 시켜서도 먹여봐 잘 안 먹어가지고 가끔 이제 깐 메추리알 이런 거 사가지고 간장 이제 제가 해서 이런 거 그냥 삶고. 근데 거의 시부모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냉동. 저희 애들은 이 핫도그 되게 좋아해요. 우유 미니 핫도그. 그리고 붕어빵 다 먹었네. 붕어빵 좋아해요. 식빵 얼려놨다가 토스터기에 넣으면 바로 구운 것처럼 해서 식빵 네 얼려놔요. 그리고 순댓국을 아빠도 먹고 애들은 국물로 순댓국 많이 먹어서 순댓국도 항상 사는 편이에요. 볶음밥은 이제 다 없을 때 짜장 떡볶이. 제니맘은 음식 관련돼서는 애들한테 뭘 먹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을까요? 없어졌고 대신에 채소나 과일이나 닭 같은 거 오리고기 이런 거 할 때 무항생제 무농약 그거는 좀 일부러 좀 비싼 거 사고. 왜요 왜요? 항생제를 감기 걸렸을 때 이럴 때도 많이 먹는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무항생제 쓰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먹는 거는 최대한 무항생제 계란도 바로 오는 걸로. 네, 그러고 과일도 웬만한 무농약 친환경으로 나온 거 그런 거 먹고. 세탁기 진짜 크다. 건조기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건조기도? 근데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공간이 많이 남는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는데. 아 원래 세워놓을까 했었는데 다른 동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집을 갔었는데 키가 저랑 비슷한데도 이렇게 이게 올라갔을 때 꺼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첫째도 원래 잘 도와주거든요. 지금 제니도 여기저기 옮겨줘요. 그런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올렸을 때는 못 도와주잖아요. 일자로 놓자. 그게 서로에게 좋다. 여기가 애들이 자는 데인데 리얼이네. 아니 근데 침대 진짜 높다. 저도 처음에 배송을 받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프길래 키 큰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편한 거 같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도 안 자요 요즘에? 제니가 여기서 자고요. 자요 아직도 여기서? 응. 네. 우리 이거 당근했거든요. 다 팔아버렸어요. 이걸 없애고 소파를 할까 하는데 우선 얘를 당근해서 올려놨어요. 커튼도 언니 이쁘다. 이거 커튼은 직접 짜맞춘 거예요? 스웨이드 같이 약간. 네 맞아요. 이쁘다. 안막도 되고. 이게 안막 때문에 얘를 했어요. 남편분 서재나 이런 게 없네요 거의? 제가 그냥 여기서 통장이나 이제 뭐 컴퓨터 작업 여기서 하고 아빠는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일을 다 하고 오니까 재택했을 때는 여기서 했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부부 넣어놓고. 애들 옷도 있어요. 애들 옷도 있어요? 저는 아들 둘의 딸이라서 다들 잘 나왔다 하고 저도 잘 나온 것 같고 하긴 하지만 우선 가장 불편한 여행 같은 거 갈 때 방을 하나를 잡기 힘들어요. 짐이 엄청 많은 거. 무조건 큰 차를 타야 돼서. 그래서 아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시라면 4가 약간 좀 안정적이다. 주변에 하나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주말에 엄마 아빠랑만 항상 놀아줘야 돼서 친구를 찾아요. 저희는 이제 늦게 자서 문제지 너무 즐겁게 놀아요. 제니도 거기 끼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데 눈이 진짜 진심 진짜 노는 건 좋은데 치우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 둘은 네 추천합니다. 키님한테도. 좋아요. 원래 출산 전에도 아이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혼자서 약간 독박육아를 3년 정도 했어요. 남편이 퇴근도 12시 넘어서 했었고 진짜 온전히 혼자 키웠었는데 그때 아 나는 둘째 낳지 않겠다. 애기는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애기를 낳고서 애기 울음소리도 싫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라서 힘든 거지 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욕심 진짜 많이 비워주고 첫째는 처음이니까 다 욕심 생기고 이런 건 좀 있는데 둘째 셋째한테는 욕심은 건강만 해라. 마음이 약간 좀 많이 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오늘 너무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